예, 가수 민들레 씨가 이곳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민들레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우리 가수 민들레. 아, 네, 오셨군요. 네. 아주 아리따운 그 민들레 옷을 입고 예, 오셨는데, 여러분, 예, 경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품바 민들레예요. 품바 민들레인데 노래를 조금 한다고 좀 알려져서 이렇게 금천 노인 종합복지관에 이렇게 초대가 돼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좀 이렇게 많이 계셔가지고 좀 떨리긴 하네요. 어째 이렇게 근데 금천구에는 이렇게 이쁘신 엄마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네. 저도 금천구에 살아요. 어때요? 이뻐요? 그래서 제가 민들레라서 이렇게 노란색을 입고 왔는데 저랑 몇 분 안 되지만 즐겁게 같이 함께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곡으로 여자의 일세 좀 빠르게 신나게 한번 가볼게요. 차렷하고 제가 경례를 하며 큰 박수 쳐주세요. 차렷 경례. 박수. 나와서 즐거우시면 춤추셔도 돼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로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여자의 일세. 자,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다.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려가며 비탈지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여자의 일세. 차렷 경례. 아우 잘해요. 그래요. 아우 잘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시스템이 아주 그냥 방송국 시스템이라 아주 최고급 시스템이라 제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이 됐나가 모르겠네. 목소리가 워낙에 좀 쩌렁쩌렁한데 이게 좀 앵콜이 엄마 한 곡 더 해드릴까? 즐거우세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이게 사람이 즐겁고 항상 박수 많이 치시고 노래와 함께하면 젊어지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제 나이가 여기 엄마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봐봐 한 20대밖에 안 보이죠? 웃자고 한번 해봤네. 근데 제가 제 노래가 하나 나왔어요. 제목이 왜 가는 거야. 그냥 이게 사람들 다 못 가게 그냥 내 옆에 잡아놓으려고 제목 자체를 왜 가는 거야로 했네. 제목이 뭐라고요 엄마? 아우 너무 똑똑하네. 그냥 다 뷰티풀하시고 그냥 아름다우시고 그냥 왜 가는 거야. 민들레 노래 왜 가는 거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박수 쳐주시고 차렷 경례. 그렇지. 그것보다 좋게 하네. 박수 또 나.
사람 나를 두고 왜 가는 거야. 적극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민들레 웨이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여기 금천구 노인복지관처럼 이렇게 박수 소리가 많이 받아본 건 처음이네. 너무 기분 좋아요.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아, 아싸 좋아 죽겠네. 근데 정말 미안한데요, 심사위원님 물 뺏어 먹어도 되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 예, 무슨 말을 하려다가. 아, 감사합니다. 생명이 되게 은인이시네. 천연수 주시고 저의 생명을, 제가 지금 숨이 넘어갈 뻔했거든요. 근데 생명의 은인이시네. 즐거우세요?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메들리로 즐겁게 한번 이제 다 나와서 춤춰도 되네. 그 나와서 저랑 저 옆에서 춤춰주실 분들도 계셔도 되고 다 좋으시네. 나오세요. 제가 메들리로 즐겁게 더, 이제 준비하는겨? 그래요. 그러면 언니가, 내가 음악 하면 언니가 스타트 한 번만 해줘. 그러면 저기 오빠야가 깜짝 놀라서 음악 틀게. 응, 알았어. 음악 스타트. 오, 박수. 좋다.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야.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전열이 살리요. 놓지 말아요, 화가 나 주세요. 아이 좋아라.
만나자고 약속할 사람. 다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넘고 넘는다 기적 소리 내가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네. 제 이름이 뭐라고요? 민들레. 민들레? 뭐 한 곡 더요? 한 곡 더 할까? 세 곡만 하라 그랬는데 또 그려먹네. 그래요. 우리 엄마 애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한 곡 더 할게요. 근데 민들레 들레야 그렇게 불러달라고. 들레야 민들레 이렇게 다정스럽게 시작. 들레야. 왜요? 뭐 불렀으면 뭘 줘야지. 앵콜하라고? 그럼 그렇지. 엄마들 목구녕 아니라고 그냥 나 혼자 죽으라고 해내는 거야? 그래 해? 그러면? 자꾸 해요 자꾸. 자꾸 해? 아 밤새? 아니야 하나만 해. 이 사람들 다 나 가지라고? 아, 이거 진짜 다 갖고 가도 돼야? 왜 엄마가 이거 관리한가? 이거 얼마 엄마한테 청구하세요? 아유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신나는 노래 이런 것도 잘해. 근데 제가 또 유튜브 엄마들 유튜브 아세요? 유튜브 그걸 꾹 눌러서 민들레 치면 꼭 민들레 효능 먼저 나올 거야. 그걸 보면 안 돼야. 그리고 민들레 품바 이렇게 디바 뭐 민들레 이렇게 나오거든. 고년이 저예요. 그거를 보고 봐봐. 장구도 치고 노래도 하고 분위기도 잡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려줬는데 제가 또 이런 잔잔한 노래 이런 것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셔서 제가 한번 선보여 드려볼게요. 저 이런 노래도 잘합니다. 엄마 아버지께 자랑하고 싶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비비각시라는 노래가 있어요. 비비각시 아시죠? 떠나간 남자를 기다리다가
저기 바위가 됐나? 그런 내용인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상에 깔린 게 남잔데 왜 그거 기다리다 바위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엄마 그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네. 농담이고 제가 마지막 곡으로 비비각시란 노래 비비각시란 노래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려! 아 준비하고 있나요? 그래요. 솔직히 이제 막 끝났으니까 준비할 시간도 주고 그래야지. 그럴 동안에 나는 또 물 한 모금 또 뺏어먹고. 고마워요 언니. 고맙습니다. 일단 그 난 200원어치 먹은 것 같은데 제가 서비스로 이따 500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빠가 뭐 사준다고? 밥 한 그릇 사준다고? 오빠가 뭔데? 그 밥 사주고 또 이따가 뭐 나 뭐 만나자 막 그런 골치 아픈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우리 또 이따가 또 나 따라오면 골치 아픈데. 나도 여기 금천구에 살거든요. 근데 은근히 좀 땡기네. 앞에서 그냥 다리 쫙 벌리고 앉으셔가지고. 아 거기 비비각시 있는데. 비비각시가 없다고요? 아 없대요. 나는 그 신나는 거 하래요. 지네 목구녕 아니라고 그냥 신나는 거 하랜다. 환장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신나는 거 남행열차. 그 남행열차 마지막까지 그러면 어차피 그냥 땀 흘리는 거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그래 차려. 박수 치는 거 보고 할래. 차려. 그렇죠. 차려. 경례. 잘했어요. 엄마 그래요. 카페 가입할 줄 안 가요? 그게
사랑해요. 저도 엄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궁금하시거든. 다음 여기다가 말을 해도 몇 명이나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말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민들레 품바 치면 제 카페가 나와요. 뭐 커피 먹고 이런 카페가 아니라 저의 모든 게 다 나와요. 거기 들어오면 저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나오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거기 카페 가입하시면 제가 언제 어디서 공연을 하고 뭐를 하고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만나뵈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우, 아쉽네요. 그죠? 네. 네네. 응? 굶진 않겠어, 엄마? 근데 남자들이 환장을 해서 미치겠어. 네, 수고하신 우리 민들레 가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 공연 마지막 순서인 만큼 오늘 이 행사장 우리 마을 가수왕을 분위기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요. 금천구에 산다고 하니까 앞으로 금천구 행사 있으면 우리 가수 민들레 많이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제 손에는 오늘의 우리 마을 가수왕, 우리 마을 프로 가수, 우리 마을 아이돌 이렇게 세 분의 당첨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특별상과 아차상까지 해서 총 6분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